네, 여러분들 이 과거의 경험 이제 아까 이제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 그래서 잠심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조그마한 작업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많이 내리는데 판단을 좀 중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판단을 내리면서 하고 있는가? 판단을 내릴 때 나는 어떤 대화를 할수 있는가?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화를 조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해보셔야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실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기가 사실은 어떤 것들은 쉬워요. 쉬운 거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쉬운 건 뭐냐면 그냥 상처를 받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큰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근데 큰 상처들은 내가 그걸 묻어두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묻어두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묻어지고 그리고 무의식 안에 이제 가둬놨던 겁니다. 이렇게 가둬놨기 때문에 그 무의식 안에 가둬놨던 것을 의식 안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그 경험들을 의식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의식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잠심입니다. 잠심을 하는 만큼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파도가 치던 거 잔잔해지면 여기 있는 것이 올라온다 그랬죠. 파도가 치면 여기서 이걸 볼때 이것이 일그러져서 보입니다.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잔해지게 하는 만큼 이거는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거의 경험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 과거의 경험을 보려고 하는 것두 가지 작업입니다. 하나는 생각으로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나는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알아내려고 해도 이렇게 무의식 안에 가려졌던 건잘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잠심을 하면서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뿌리찾기 작업을 할 때는 내가 뿌리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뿌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뿌리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제 드러나는 것은 종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러가게끔 놔두는, 생각을 흘러가게끔 놔두는 그런 훈련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뿌리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심리학에서 하는 것보다 빨리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요. 두 가지로 병행을 하면.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서 정화해야 되는데, 이 뿌리 찾아서, 뿌리를 찾기도 힘들고 정화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그 경험 때문에 나는 지금 소뚜껑을 보고 있는데 소뚜껑을 자라로 인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 여기 얘기하는 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 얘기한 이 필터,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 대상이 얘기하는 걸잘 알아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필터를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계속 실습을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듣는 거는 좋은데,
실습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원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했지만 그 체험이 안 되면은 발전이 더디고 안 됩니다.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실습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의식 안으로 올리는 이런 작업들,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이 잠심 작업입니다.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여기 이 잔잔해지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는 두 가지 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 그래서 불교에서 유식하게 보면 팔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불교 신자 누가 있으신가요? 아르야식. 네. 아르야식. 말라식, 아르야식. 네. 말라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오식이 있어요. 오식은 우리가 오감입니다. 색성, 향미, 촉 해가지고 오감이 있죠. 네. 안이 비서신. 그리고 다섯 개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식이 의식입니다, 의식. 칠식이 요 개인적 무의식인데, 말라식, 아래야식.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칼 융이 등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의식,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 개인적 무의식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집단적 무의식은 뭐냐면 내가 DNA에 새겨진 것들이에요.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개인적 무의식을 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도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태아 때까지 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아도 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태아의 영향을 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 경험이 생각나는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데, 이 정화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화 전에는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경험들을, 그 경험들이 이 자신에게 계속 영향을 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잡혀서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극복하셔야 돼요. 항상. 저도 자전거를 타다가 앞사람이 그 커플 자전거를 타는 쌍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확 트는 바람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이게 돌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뇌진탕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자전거가 돌면서 그 핸들이 이 땅을 탁 찍으면서 제가 밀리면서 밀렸어요. 그래서 찰과상하고 여기 찍혀가지고 여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밀면 여기 조폭처럼 18바늘 꼬맸기 때문에 그 아마 그 무리에 들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전거 타는 속도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탑니다. 그냥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안 타죠. 안 타요. 여러분들은 안 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과거의 경험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내가 그런 것들을 연습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들이 잡히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정화를 시키게 되면 이제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참나를 찾자는 겁니다. 거짓나가 아니라, 거짓나는 뭐예요? 만들어진 나라 그랬죠. 지금. 그래서
거짓 나로부터 우리는 참 나로 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지고 정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찾아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의 경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무의식 안에 가둬놨던 것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한번 자서전을 한번 써보세요. 뭐 출판하기 위한 자서전이 아니라 내 생일을 한번 쭉 써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서전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쭉 써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써보면서 내가 과거의 경험에 잡혀있던 것들이 쓰면서 정화가 곧바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둘이 구별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은 여기였다 그러면 과거에 상처받은 수준은 어릴 때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보면요, 낮은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사라지는데 못 보기 때문에 안 사라져요.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다툼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것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근데 그것이 아버지하고 관계는 짓지 않게 않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 아버지하고의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아 지금의 사건과 비교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바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래서 한번 자서전을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과거의 경험, 좋지 않은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진 만큼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는 순간 정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화가 안 된 건 뭐예요? 나보다 지금 수준이 높은 데에서 정화되어야 될 이런 부분이 정화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수준은 뭐라 그랬죠? 수준은 잠심의 수준입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의 수준인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 제가 잠깐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난 수준이 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준은 뭐냐면 가방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하고 다르어요.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못 배웠는데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배워도 그 사람은 수준이 높은 거고 어떤 사람은 잘 많이 배웠는데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잠심 수준입니다. 잠심. 생각을 내려놓느냐 못 내려놓느냐.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을 못 내려놨기 때문에 정화가 안 되는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수준을 그래서 거꾸로 여기까지 올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또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을 의식 안으로 끌어올리는 기도가 뭐예요? 잠심 기도예요. 그래서 잠심 훈련을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 그런데 이 무의식 안에 가둬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보통은 무의식에 가둬놓지 않았던 것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에요. 조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근데 무의식 안에 눌러놨던 것들은 어떤 거예요? 힘든 것들이에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뭐예요? 그거 올라오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올라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위해서. 이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그게 힘들지만 좋은 거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이 따르지만 네? 그 고통을 이겨내는 만큼 무의식에 눌러놨던 것이 의식 안으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과거에 그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잠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든지 올라올 테면 올라와라.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힘들겠지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고통을, 그런 고통을 이겨나가야 이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화가 될 때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이 정화가 돼야 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는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그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방식들, 고정관념, 선입견, 가치관, 문화관, 종교관 이런 것들이 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거. 정화시킬 때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해방이 된다는 걸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누구는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 저거 어떤 거 저 사람 나를 싫어해서 등등 뭐 어떤 그 비슷한 경험 비슷한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 말이 들리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양심성찰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상처난 것을 이렇게 덮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러운 곳을 덮는가 하면 어떤 사람 안 보이게 깨끗한 걸로 덮고 여러 가지인데 나는 그 상처를 어떠한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내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여러분들의 태도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것과 관련된 그 성경 내용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올라와요. 경험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경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럴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는 잠심인데 뭐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숙고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고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의 그런 아픔 그러면서 과거에 내 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하면서 그 과거의 사건들이 이제 기도 안에서 올라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우리는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 거룩한 척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기도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경험. 그래서 의식 안으로 올라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고통의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통이 그게 나쁜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고통 다시 되새겨보면 사실 그 당시에는 나빠 좋지 않지만 겪고 나면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다 안 좋았나요? 아, 어떤 것들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책에는 이제 써놨기 때문에 책을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 가난한 농부 얘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찌질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예화를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찌질이 가난하니까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날씨도 적당하게, 비도 적당하게 해서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했더니 그 열매가 축청이만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축청이밖에 없다. 이런 우리의 열매는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오는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면서 오는 그런 열매들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비 얘기예요. 그래서 나비 얘기는 후후 벌어졌더니 나가 날려고 할 때 후루룩 그 껍질을 벗겨줬더니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냐 봤더니 이 껍질을 벗기면서 이 날개의 힘을 얻어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날개의 힘을 얻을 그 운동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호흡 불어주는 그것이 그 나비를 죽이게 됐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고통이 그 생물에게는 그 곤충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저 장미 얘기도 호두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한 가지 이제 이 금붕어 얘기도 보통은 만 개의 알을 낳는데 자연의 상태에서는 환경이 좋으면 3-4천 개밖에 알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니까 이 생존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열대 옮길 때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고민을 하냐? 옮길 때마다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방법을 다 취했습니다. 온도도 적당히 뭐 거기다 뭐 수초도 넣고 등등 다 해봐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학자한테 이제 찾아가지고 어떻게 옮기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학자 얘기가 천적을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천적을 집어넣더니 몇 마리는 죽었는데 이동하면서 나머지는 생생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상품 가치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편안하게 그렇게 있었을 때가 좋은 거냐 아니면 그 천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좋은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천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생생하게 살았던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천적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옮길 때쯤 돼가지고 90%가 죽는 게 나아요? 우리는 이걸 얘기를 하면 분명히 천적이 있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처럼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결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난초 얘기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온상에서 기르는 건 향기가 없는데 야상에서 자란 거는 향기가 짙은 거.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이나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을 때는 없은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라도 이런 고통이나 갈등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심을 하시면 돼요. 알 때 그 알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고통을 이겨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느 것이나 이 고통을 수반하는 삶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이라는 거는 내 안에 활력을 준다. 생기를 준다. 그래서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는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이제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면서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볼 수, 그런 걸 정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고통, 과거에 무의식 안에 숨겨놨던, 가둬놨던 그것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것을 이 거룩한 고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통이 거룩한 고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나쁜 부정적인 그런 것이 거룩한 것으로 다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거룩한 고통으로 바뀔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소뚜껑 보고도 자라로 인식하지 않는 거, 놀라지 않는 거. 바로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용서도 그 사람을 이제 이따 용서를 볼 거예요. 용서란 무엇인지를 보고, 그래서 용서되어진 상태를 만나게 되는 거. 이건 조금 이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생산해내느냐 죽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를 낙하라는 물질을 계속 분비를 하면서 감싸면 진주가 되고, 그 상처가 난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결국 내가 그 상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진주를 생산해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주와 같이 보물을 생산해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고통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옛날에 이제 재벌 회장이 이제 검찰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자살하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금수저로 자란 사람이 검찰에 가가지고 만약에 신문을, 그게 제 상상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욕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신분지 이렇게 들고서 탁,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모욕과 뭐가 얼마나 클까요? 근데 조폭한테 야, 너 왜 그랬어? 이래야 되면 아이, 검사님 왜 그걸 가지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조폭한테는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고 그러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보질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으로 말면 자살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별거 아닌 것이 누구에게는 엄청나게 큰 거고 누구는 엄청나더라도 별거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경험이 정화가 돼야 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이거 계속 지금 몇 번 나왔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려는 거예요. 미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경험을 찾아내서 정화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투명하게 세상을. 아까 빨간 필터를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지만 파란 필터를 끼고 보면 파랗지만 그것이 정화가 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런 필터를 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보던 것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서 의식 안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저런 과거에 심한 이제 고통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꾹 눌러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닫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던 생각도 안 된다는 것은
의 무의식간에 눌러놨던 겁니다. 그 눌러놨던 것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뭔가 빨간 단추를 눌러서 폭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것이 빨간 단추구나. 그래서 별것도 아닌 그것이. 근데 저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별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한테 큰 겁니다.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굉장히 크지만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작은데 저 사람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별것도 아닌 거, 큰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크고 저것은 작고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신수련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잠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서 어떤 것들은 무의식 안에 가둬놨던 것들이 의식 안으로 끌어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영신수련을 하게 될 때 저번에 간략하게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 얘기했는데 1주간이 주로 이 정화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뭘 보냐면요, 내 생애를 계속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지를 살펴봐요. 아, 진짜 이렇게 졌구나. 그리고 죄의 뿌리를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 통회가 일어납니다. 회개 통회가 일어나면서 이제 내가 하느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각지도 않은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 가둬놨던 그런 것들이 의식 안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30일 동안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가셔가지고 거기에 푹 머물러 있으면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생활 속에 이렇게 살다가 잠시 봤다가, 생활 속에 살다가 잠시 봤다 이러면 이게 잘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이렇게 일주일씩 한번 가서 피정을 해보는 것도, 기도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물은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그 피정을 오시더라고요. 그 자기 자신을 볼 겸 또는 뭐가 좋으냐면은 밥상 다 차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거기는 이제 맛있게 해주거든요. 피정집이 주로 밥맛이 좋아요. 음식이. 그러니까 차려주는 음식 먹고 기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주 가기도 합니다. 이 무의식 안에 가둬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입니다. 슬픔, 고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둬놨기 때문에 이 가둬놓은 것을 우리는 의식 안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의식 안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입니다. 고통을 여러분이 감내를 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이 올라와라 하는 마음을 이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거룩한 경험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면 어떻게 그걸 정화시키느냐. 이 정화는 여러분이 안다고 정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또 실천을 해야 돼요. 뭐냐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서 자꾸만 정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안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화는 하고 싶은데 또 잠심도 하기 싫어요. 정화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잠심이 안 되면 기도도 안 되기 때문에 정화가 늦어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정화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그리고 잠심 훈련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용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이 용서. 여러분들이 용서가 이거라고 하면 이런 용서를 하고 저런 것이라 그러면 저런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용서를 가지고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그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난다면 나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향해서 나가야 될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활기도 수련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요거 지금은 이런 과정이고 앞으로 이런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용서도 여러분들이 용서가 이런 거라면 이런 용서를 했는데 제대로 된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제대로 된 용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했으면 잘못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다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용서가 뭡니까? 나한테 잘못된 사람이 내 안에 원수로 저걸 갖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떨어진 상태. 이제 한번 보세요.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용서를 얼마만큼 해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아니,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럼 77번 하면 된 거예요? 이 숫자적인 게 아닙니다. 저번에 숫자 상징 얘기 해드렸었죠? 네? 했나요? 안 했나요? 1, 2, 3, 4 해가지고 했죠? 거기서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수기 때문에 용서되어진 상태를 만날 때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가 이제 힘들다는 겁니다. 용서란 이런 걸까요?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거. 내가 잊어버릴게. 그래, 없었던 일로 할게.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야? 용서를 청하러 오면, 그래, 내가 잊어버리실게. 없었던 일로 해. 용서를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 청하면. 이게 용서예요? 용서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게요? 내가, 아, 그래, 잊어버릴게. 없었던 일을 하자. 그리고 용서해주잖아요. 네.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또. 못하죠. 내가 잊어버릴게. 잊어버려줘요? 여기 메모리가 돼 있어요, 머릿속에. 이게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없었던 일로 해줄 거라는 생각이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밀양에서도 용서, 뭐가 용서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보면요. 밀양 영화 보셨죠?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보셨나요? 네. 저도 안 보고 그 부분만, 본 부분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딱 보는데 그게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용서, 주인공이 자식을 죽인 어떤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죠. 아마 내용은 그거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용서를 자기 자식을 죽였지만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교도소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용서해 주려고 마음 먹고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하는 말 뭐예요? 하느님이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느님으로부터. 그랬더니 주인공이 열받죠.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느님이 용서를 하냐는 거예요. 그 용서의 개념이 뭐예요? 거기 주인공이? 용서의 개념이 없고 그냥 내가 용서를 해줘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개념은 또 없습니다. 거기도. 용서가. 근데 우리는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은요. 개념이 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우리는 용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러면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쫙 나와야죠. 알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얘기 못해요. 여러분 해보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우리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교리서에 하나님 믿음이라는 책에 이제 용서라는 개념의 정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과 합쳐서 얘기를 해요. 용서란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사건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용서가 된 것이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하고 싸웠어요. 저하고 싸웠는데 용서를 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 싸운 잊어버릴 게 없었던 일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싸운 사건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운 사건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대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질 않아요. 지금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싸운 사건이 그 사람을 지금 대하는데 아무 영향을 안 줘요. 이걸 잘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개념. 잠심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건을 알되 그 사건이 그 사람을 대하는 데만 집어넣으면 돼요. 사건을 알되 사건이 영향을 주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는 데만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잠심이에요. 아, 잠심이고 용서인 거예요. 용서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했어 했다고 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했어 다 용서해 줄게 이래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다 용서해 주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보는 순간 과거의 경험이 떠올라서 다시 화가 나죠.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난 용서했는데 왜 용서가 또 안 될까? 난 분명히 용서를 해줬는데. 우리는 이런 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용서로부터 제대로 된 용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역할 혼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혼동하지 않으면서 내 역할은 충실히 하면서 내 역할은 내가 하고 하느님의 역할은 하느님께 맡기면서 나중에는 하느님의 역할 속에서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나는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 영향 끼치지 않고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바로 용서되어진 상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 속에서 어떤 사람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고 진짜 그 사건을 생각나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여러분 한두 사건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때 용서되어진 상태를 만난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사건은 아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역할을 하느님의 역할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이 상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용서 하면서 용서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용서가 되어진 상태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왜 7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가?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한 번 용서를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77번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주면 되는데 77번까지 그러니까 17은 완전수기 때문에 용서되어진 상태를 만날 때까지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역할운동입니다. 역할운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도 주사위는 내가 던지고 결정은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는. 주사위는 뭐예요? 내가 던지기만 하면 돼요.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역할까지 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주사위를 던지면서 요번에 꼭 일이 나와야 됩니다. 요번에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주사위를 던져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안 들어주셨다고 하고. 나는 뭐예요?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느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내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할과 하느님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느님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역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 실생활 속에서는 섞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의 역할은 뭐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역할은 뭐예요?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게 뭘까요? 내가?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네? 네, 그렇죠. 대답 진짜 잘하시네요. 용서할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난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지금 그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안 돼요. 근데 용서해 줄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용서해 줄 지향도 의향도 없을 때가 문제예요. 그거보다 밑에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데 해주기도 싫을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잠식을 하는 겁니다. 잠식. 그래서 이것도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그래서 그 잠심이 중요한 거예요. 용서 해주지 못할까 하면서 나를 누르면 안 됩니다. 난 용서해주기도 싫어요. 싫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억압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기도 쉽지도 않을까 하면서 나를 억압시키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구나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은 나.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용서해주는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이 사람만큼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을까? 그 뿌리를 찾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 그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이런 작업, 뿌리를 정하는 거.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기서 누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도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누르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지 눌러주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일어난 사건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작업을 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 용서할 지향이 있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용서는 해줘야지. 그래서 지향을 가지고 의향을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용서해주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는 지금 안 돼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요? 7번씩 70번. 그거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77, 40, 490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요? 용서되어진 상태를 만날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역할입니다. 안 돼요. 지금 화가 나지만 아 그래도 지향을 가지고 그 사람 대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 대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용서해주고 싶은데 지금 안 돼.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역할은 뭐예요? 결정하시는 분. 언젠가는 그걸 가지고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용서되어진 상태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용서되어진 상태는 그 사건은 기억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옛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똑같이 대하고 있네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대하고 있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가 지금 바로 다 끝난 거로 생각을 해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했어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 그 사건을 할 때 그 사건이 아무 영향 끼치지 않고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은총 받은 거예요. 큰 은총 받은 겁니다. 진짜 아무 그 상관없이 그렇게 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용서해 주시는 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용서되어진 상태, 여러분이 용서되어진 거예요. 그 상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해주고 그런 의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용서되어진 상태 이런 것들을 만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때이고 이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때 그리고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거룩한 체험으로 바뀌는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될 때 이제 맡기는 잠심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될 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로부터 해방이 되는 때를 만나게 되고 선입견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될 때 이렇게 그때가 바로 이 거룩한 체험으로 바뀌는 때 이제 더 이상 소뚜껑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소뚜껑을 소뚜껑 그 자체로 보게 되는 때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정화시키고 정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랑이 있고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정화된 상태에서 해주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을 가지고 사랑을 해주는 것과 그 틀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과거의 경험을 정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필터를 우리가 내려놓고 정화시킬 때 깨끗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일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깨끗한 마음일 때 대상이 내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실천으로. 사랑 실천으로 우리가 또 깨끗한 만큼의 사랑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필터가 있는 만큼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왔죠. 이 필터로 말미암아 또 나간다는 거예요. 필터를. 내가 사랑을 해주더라도 필터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해지면 어때요? 깨끗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필터들을 제거시키는 만큼 깨끗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깨끗해지는 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깨끗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도 뭐예요? 내 사욕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 사람을 위한 실천이 되고 사랑 실천이 되고 근데 필터가 있으면 어떤 실천이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고 그래요. 실천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내려는 잠심, 정화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웃을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빨리 하자. 저기가 아니니까.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이제 무수요 조금 지났지 몰라요. 이 무수요를 잘 보세요. 무수요에 대해서. 무수요는 여러분이 그냥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법정 스님의 영향이 커가지고 자꾸 물질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뭐를 해야 되냐면
물질 플러스 정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거 물질을 내놨어요. 근데 자꾸만 보세요. 이거 안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안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꾸만 저 갖고 싶은데 이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갖고 싶은데 저 왜 내가 내놨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자기 때문에 이걸 내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내놔요. 그냥. 근데 나는 그리워해요. 이건 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건 내 거는 아니에요.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청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빈이 없게끔 해가지고 쓰는 게 청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게끔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청빈이라는 거, 컴퓨터 안 가지고 있는 게 청빈이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있대 언제든지 장상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청빈이에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게 청빈이에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청빈이냐? 청빈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뭐냐, 어떻게 수도자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청빈한 삶을 안 산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거 안 가지고 있어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수유라고 하면, 뭐냐면은, 내 상태가 똑같아져야 돼. 이걸 내는 만큼 어떻게 해요? 네? 내는 만큼 똑같아져야 돼.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10억이 있을 때나, 9억이 있을 때나, 5억이 있을 때나, 1억이 있을 때나, 0억이 있을 때나. 다 같아야 돼. 다 같아야 돼. 10억이 있을 때나, 10억이 있을 때 마음 상태나, 10억을 다 줘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나, 이 마음 상태는 똑같아지는 것이 무소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무소유라 그래요? 이거 안 가지는 거. 이쪽 방향만 생각을 해요. 안 가지고 내놓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봤죠? 이 컵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느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버려두는 이걸 하랬죠. 이것이 참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느님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무소유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그 소유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소유를 내려놓는다 그러면 하느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 사람은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물질이나 이익이나 거룩함이나 상급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무소유 사람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과 결별한 사람,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고통이 크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나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병, 가난, 배고픔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나는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신의 이익, 자기 중심이 되면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느님을 발견하면서 하느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만드는 그 작업을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들이니까 읽기만 해도 좀 괜찮을 겁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오로지 하느님께서 내가 내 뜻으로 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바라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래서 여기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자아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자신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 그래서 여기 전 세계를 소유하였지만 자유롭게 포기하면 하느님과 일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언제든지 그걸 포기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피조물 속에서 자기 자신의 소유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마음속에서 살아가며 하느님도 그 안에 살아가신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잘 알아내는가, 그래서 전반적인 기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내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한 군데서 이렇게 알아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알아내고, 양심 성찰 속에서 알아내고, 잠심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알아내고, 실천 속에서 역할 운동하지 않으면서 등 식별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그것만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는 기도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이걸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찾아내고, 또 하나는 묵상 성찰 하면서 이 안에서 뿌리들을 이제 찾아내는 작업들을 했고, 양심 성찰에서 여기서 프리뷰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산 것 사이에 그 차이 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했었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안 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기도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